11월 10일 화요일 띠링띠링 3분 기도회. 하나님의 생각, 미래의 희망.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사 비타민 새콤달콤 상큼하게 전해드릴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3분 기도회 가족 여러분, 오늘 점심은 어떤 메뉴를 드셨나요? 아니면 드실 계획이신지요? 혹시 짜장면을 드시고 계시다면 짜장면이 제일 맛없을 때가 언제일까요? 배부를 때요? 아니에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짜장면 들어갈 배는 따로 있습니다. 그럼 퉁퉁 불었을 때? 아니요. 불은 짜장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맛있습니다. 짜장면이 제일 맛없이 느껴질 때는 바로 짬뽕이 생각날 때죠. 그렇다면 짬뽕이 제일 맛없게 느껴질 때는 당연히 짜장면 생각이 날 때죠. 그래서 제일 불행한 짜장면은 자기 맛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짬뽕을 부러워하는 짜장면입니다.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불행한 짜장면, 불행한 짬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번 3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고 행복한 짜장면의 삶을 살고 계신 3분 기도의 가족들의 감사일기로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자님의 감사일기입니다. 주일에 목 디스크 팔 저림으로 힘든 가운데였지만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 예쁜 옷 입으시고 만족해 하시는 권사님들을 보며 더 큰 기쁨으로 감사. 아, 사연자님께서 패션계에 종사하시나 봐요. 손님에서 이웃이 되어서 가족같이 챙겨주시는 복된 인연의 도움으로 급히 병원 가서 시술 받게 됨을 감사. 어머나, 병원에 급히 가셔서 시술을 받으셨군요. 당장 아픈 곳이 깜쪽같이 없어지진 않지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 오늘도 힘내게 하심 감사. 아, 네. 당장 아픈 곳이 깜쪽같이 없어지진 않지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한다는 사연 너무 은혜가 됩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 감사가 비례한다고 하신 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3분 기도의 가족들 모두가 사연자님의 건강 회복을 믿고 감사하며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또 다음 분은 어떤 감사들이 담겨 있을지 감사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병중에 계신 아버님의 호전 반응에 감사. 남편의 직장의 일상적 출근에 감사. 새 자녀 학교 등교에 감사.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에 감사. 자연을 보며 걷다가 3분 기도에 행복디님 사연을 들으며 기쁨으로 갱년기 이겨나가게 하신 감사. 아, 가족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감사일기네요. 특별히 3분 기도 사연을 들으며 갱년기를 이겨내고 계신다니 저 행복디가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갱년기 잘 이겨내시길. 아자 아자 아자. 자, 그럼 한 분 더 나눠볼게요. 한 아이가 등교해서 조금의 여유가 생김에 감사.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식구들이 모두 건강함에 감사. 두통이 조금 나아짐에 감사. 고구마가 맛있어서 감사. 아, 맞아요. 요즘 밤이랑 고구마 정말 맛나죠?
맛있는 고구마 하나에도 감사하며 정말 일상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신 사연자님의 사연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두통은 좀 더 나아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끈지끈 두통, 두통이 깨끗하게 치료되길 기도드려요. 오늘은 건강에 대해 감사 제목들이 많으시네요.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환우분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3분 기도의 모든 가족들이 힘을 모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오늘 이렇게 3분 기도의 가족분들이 삶의 예배 중에 경험한 감사, 생활 속에서 찾은 소중한 선물 감사를 매일 5가지씩 21일 동안 써보시고 3분 기도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일간의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감사의 길을 보내주신 기적의 주인공들께 행복띠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곡은 선한 능력으로.
감사로 가득 채워진 감사일기와 찬양 모두 은혜로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높은 소리로 긍휼을 구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10명 중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만 자신이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지요. 혹시라도 우리 모두가 그 감사하지 않은 9명이 되지 않도록 3분 기도를 통해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길 소망합니다. 3분 기도에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감사 가득, 은혜 가득한 보물창고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당신의 향기.